여기도 저기 축구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. 아니, 세종시에 그 놀거리, 즐길거리 없다는 거 그거 편견이에요. 그 자세히 찾아보면은 서울 못지않게 놀거리 많아요, 여기도. 아,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2년 넘게 산 저보다 더 나으시네요. 난 여기 정부청 사랑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. 아, 그래서 서울 가서 노시는구나. 네. 아니, 어제 서울에서 사무관님 뵀어요. 그 술 많이 취해 계시던데. 저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럼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. 네. 사무관님. 아니, 저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저 아니라니까. 아, 그게 아니라 그 바지. 죄송합니다. 구대영 씨가 생각하시는 거. 예? 예? 저 맞다고요, 서울에서 보신 거. 아니, 잠깐만요. 아, 근데 왜 아니라고. 공무원답지 못한 모습이라서 좀 숨기고 싶었거든요. 남자 둘이서 샤워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오해하고 탕으로 들어가시죠. 사실 바른 생활 타입 아니에요.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험한 말도 잘하고. 네, 근데 그런 모습 보이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 세종시에선 언행에 엄청 조심하거든요. 근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? 법에 위배될 행동만 안 하면 되지. 이 공무원 사회라는 게 또 그렇지 않아요. 여긴 워낙 동네가 좁아서 사소한 행동 하나도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꼭 비밀을 부탁드립니다. 수지한테도요? 걔는 괜찮을 텐데. 아닙니다. 같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조심.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.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